고객님, 네, 지금 담배 연기가 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요. 잠시만 문을 열어주시겠어요? 제가 눈 잡으러 왔습니다. 네? 혼자 겁도 없이 아주 제주도를 혼자 나왔는데 지금 타이밍이 어떻게 이 시간에 온 거야? 내일이 마지막이잖아요. 그 내일 올라오는데 대박! 이거 왜 이렇게 뭐가 많아? 분명히 이제 잠들어서 나가시다시피 뭘 챙겨 먹을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샀는데 좀 이따 뭐 같이 먹으신데 아니 나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편의점에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동안 지금 과자 아껴놓고 있었어. 이제 이거 두 개 남았어. 와 진짜 언니 역시. 대박 대박. 혼자 잘 지냈어요? 한번 조사를 해봅시다. 무슨 그런 오빠 나오지만 나오세요. 아이고 왔어요. 딱 신혜 언니한테 갔다 왔거든. 신혜 언니한테? 딱 작업 마무리하고 완성이 됐지. 이제 가서 녹음만 하면 돼. 맛있지? 며칠 동안 너무 혼자 있었어. 대화도 없고 아침에 이런 거 해봤어. 아 목소리 나오나? 혼자 있어가지고 내가 와서 더 반가운 걸 수도 있어. 그렇잖아. 그럼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날이 온 거야. 근데 좋다. 딱 작업 다 마무리 그러니까. 와뽕. 반짝. 이번에 어쨌든 여기 와서 작업한 곡이 어쨌든 박 대표님한테 딱 한번 받아서 오케이 딱 받으면 이제 세상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사이소미님이 지금까지의 버전을 듣고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진짜 나왔으면 좋겠다 빨리.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좋은 것도 어떤 시기를 놓치면 내 마음에서 좀 이렇게 떠나가잖아. 살짝 타이밍이란 게 있지 뭐든. 타이밍. 이 노래는 뭐 시기랑 상관없이 너무 소중한 이야기를 다룬 곡이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의욕이 넘칠 때 나와주면 좋지. 올 때는 혼자였지만 저 갈 때는 저 두 명이다. 안녕 제주. 이제 김 들고 여기 이제 서울 가서 저만 잘하면 되거든요. 제가 열심히 잘해서 여러분들을 이 영상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제주도 안녕. 다음엔 놀러 올게. 안녕하세요. 촬영을 하는구나. 혹시 몰라서. 네, 촬영이 아니고 기록이구나. 기록이지. 한 세 번만 불러볼까요? 우는 노래 아니라면서요. 행복해서 눈물이 나. 좋은 거네. 최대한 그냥 난 이 노래는 한 번만에 가고 싶어. 노래 못 불러도? 진짜? 그냥
감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웃자. 웃긴 일 없었나 우리? 그래, 웃으면서 노래해야 돼. 이번에 가는 거다. 처음부터 원테이크로. 이걸로 세상이 돌게 되는 거다. 입니다. 엄마가 필요해. 엄마, 엄마, 누군가 필요해. 엄마가 있어도 엄마가 필요해. 근데 엄마도 엄마가 필요해. 지금의 나만큼 엄마도 힘이 있었던 그때 세상 가장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러주던 엄마가 필요해.